3배 올리는 거야. 이렇게 저희 팀들하고 같이 항상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회수도 높아지고 계속해서 구독자 수도 올라가네요. 다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올 한 해 경자년도 여러분 한 해 가정 그리고 하시는 일 모두 좋은 일 가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모스가든에서 이렇게 설 선물 세트를 준비를 했을 때 전국 각지 담양, 충주, 제주도 그리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뭐 크로아티아부터 다양한 나라까지 돌아다녔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역시 또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인정신을 가진 분들의 그런 제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런 장인들의 제품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횡성 그 한우 축제 가가지고 발견한 집이에요. 저희가 이제 선물 세트를 해서 이렇게 정성껏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보자기로 했는데 왜 그랬냐면 동대문 원단? 어떤 분들께서는 동대문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해외에서는 동대문 원단을 이렇게 사드리는 레지나표도 그러셨거든요. 동대문 원단 정말 훌륭해요. 바구니에다가 한우라던가 과일을 넣어드려요. 그렇게 해서 만든 한우 세트도 정말 횡성의 한우 세트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같이 나갔다가 참가했다가 발견한 집인데요. 너무 패키지도 예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이에게 정말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강정을 집에서 만들다 보니까 점점 그거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강정을 만들게 됐는데요. 함께해요 목고지 축하해요 연강정 고흥 유자맛 안녕하세요 연강정 비트맛 또 만나요 강정. 어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판매하는 것도 그렇지만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예쁘지 않아? 여기다 리본하고 요번에 처음 한번 넣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우리의 그 모스가든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저희하고 정말 처음부터 파트너로 있었던 꿀건달이에요. 꿀건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는 우리가 영상으로도 찍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그들이 꿀장인 아버지를 둔 아드님이 디자인 회사를 다니시다가 시각 디자인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자기가 아버지의 그런 대를 이어서 이거를 만들게 되는데요. 뭐 이거는 정말 그 청와대로까지 납품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꿀 패키지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금액대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 손님들한테도 많이 선물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3종 패키지까지 같이 나왔어요. 꿀건달의 패키지도 굉장히 저는 멋져서 좋은 것 같아요. 충주에서 또 이걸 발견했어요. 농가협회에서 젊은 청년 농민들이 만든 사과로 만든 소세지, 사과로 만든 소면. 저는 국수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는 저 다른데 뭐 필요 없어요. 충주 사과 소면. 그럼 사과 맛이 나나요? 단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원료, 그 건강한 에센스만 들어가서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근데 그게 식감이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 충주 사과 소면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충주 소세지도 진짜 맛있고요. 젊은 농민들 파이팅합니다. 모스가든 선물 세트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저의 발자취예요. 얘가 군산이었나? 옹고집 된장. 이거 정말 맛있어요. 호박 된장인데요. 조금 더 감칠맛과 구수함과 단맛이 섞여져서 아주 맛있어요. 강릉에서 또 구입한 홍게맛. 강릉 축제에서 구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천만금 함초 소금이에요. 이게 이래봬도 기네스북에 오른 그런 염전, 그 염전의 질과 그 농도가 굉장히 좋아서 기네스북에도 오른 곳인데요. 저희 모스가든에서는 여기 패키지를 저희가 디자인해서 그쪽에 보내서 그쪽에서 또 이렇게 저희 제품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함초 소금하고 또 그다음에 마늘 소금. 마늘 소금이 끝내줘요. 이 횡성 한우에다가 살치살, 치맛살
이렇게 소금에다가 살짝 찍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박류당. 이 박류당 그 들기름하고 참기름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셨던 방앗간을 이어받아서 따님께서 또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했는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이것은 저희의 요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봤는데 뷰티야. 뷰티 제품이야. 제가 약간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바로 팩이에요. 저는 팩송도 있어요. 저만의. 저는 정말 괴로운 날에도 울면서 팩을 할 정도로 팩을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엘렌실라 제품이에요. 그냥 뭐 저는 홍보회사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로 오랫동안 제가 쓰다 보니까 사용하다 봤는데 저희에게 일을 맡기셔서 패키지 디자인까지 하게 되는데 정말 제품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자 오일이에요. 제주도에 비자림 숲이 있어요. 비자림이라고 있어요. 꼭 제주도 가면 비자림 한번 가보세요. 저는 사실 이거 큰 병으로 샀어요. 온몸에 바르려고. 어찌됐건 모스가든에 전국 각지의 뷰티 제품입니다. 저희 그 바자회에도 오셨을 때에도 기가 막히게 연출을 멋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멋쟁이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만드시는 간장은 패키지도 이렇게 예뻐서 간장 선물 세트긴 하지만 어린이 간장이라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맞게 그런 염도를 조절한 그런 어린이 간장 세트로 굉장히 유명한 부엉이 곡간에서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건데요. 비파로 만든 비파 잎차, 그 다음에 부엉이 인프저, 그 다음에 비파 청과가 들어있는 부엉이 곡간 선물 세트예요. 자, 흑곡감. 정말 저는 포장도 요즘에 저는 농가에서 이렇게 포장도 신경 써주시는 거 보면은 진짜 참 멋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얇은 굉장히 세련된 젊은 느낌의 끈에다가 곡감, 누가 봐도 곡감 이라고 하는 이 상자를 이렇게 선물 세트로 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생산되는 곡감이에요. 작은 상자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치 설 복주머니를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에 또 열면은 열어서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해서 있으면 우와 나 이런 거 해야 돼? 먹방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도 먹었었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진짜예요. 호들갑이 아니라 너무 달지도 않고 아무런 가공도 안 한 채로 그냥 자연 건조시켰기 때문에 이런 색이 나온다고 해요. 알았어, 그만 먹어? 알았어. 이거는 유일하게 저희가 항상 그 외국 제품인데도 저희가 꼭 들여오는 건데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화사시 때문에 유명해진 트러플 오일하고 그리고 뭐 그 페스토가 같이 있어서 굉장히 맛있기도 하고 그리고 정갈하게 선물할 수 있는 선물 세트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뭐 홍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 시간과 노력이었었어요. 정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올 한 해도 저희가 무수히 숨어있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들을 찾아내서 항상 소개하고 그분들과 함께 유통을 찾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엘테리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선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올 한 해 동안 혹은 내년 한 해도 올 한 해도 힘든 상황에서도 같이 잘해봐요.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 즐겁게 같이 또 한 해를 넘겨보아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는 선물이니만큼 이런 선물을 드리고 싶다 하는 선물들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누구께 돈 봉투를 준다 할 때도 그냥 일반 봉투보다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적혀있는 그런 봉투라던가 그리고 카드 한 장에다가 글자 적어보면 어떨까요? 요즘엔 너무 스마트폰에 의존하니까 문자보다는 한번 글씨를 삐뚤삐뚤 거리더라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올 한 해 경자년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화이팅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